손가락 하는 걸 엄청 두려워해요. 아, 그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? 불안이라는 거. 마치 투명한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기분, 가야 하는 기분, 가야 하는 기분, 가야 하는 기분. 모두가 날 지켜보고 구경 중인 기분이야. 날 모르는 사람조차도요. 긴장되고 압박되고 부끄러웠겠죠. 다하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아니구나. 그럴 것 같아서요. 근데 문제는 불안장애 환자들이 자기한테 병이 있는지를 모르고 알아도 병원에 잘 안 온다는 거야? 네, 맞아요. 그냥 좀 부끄럼 많이 타거나 좀 소심한 성격이거니 해버리죠. 옛날 엄마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성격 좀 고치려고 뭐 응변하고 보내고 연기하고 보내고. 저도 다녔어요. 그래요? 평소에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? 저요? 조금요? 이 불안장애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걱정이거든요.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거죠. 둘째는 그 걱정 때문에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. 그 셋째는 그 긴장 때문에 두통, 흉통, 이 소화불량까지 이어지는 거죠.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. 그러면 불안장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.